혹시 빨간 쫄면 말고 하얀 쫄면 먹어본 사람? 먼저 우유 400ml를 붓고 끓기 시작하면 쫄면을 가닥가닥 떼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 게맛살 한 봉지를 칼로 으깨서 넣고 마늘 하나도 같이 넣어줍니다. 이제 쫄면이 익을 때쯤 청양고추 두 개를 썰어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해서 마무리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취향에 맞게 체다치즈와 파슬리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